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몸 튼튼 마음 튼튼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입니다. 운동은 약이라는 그런 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있는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길이 오늘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분들은 경증 증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외에도 격리 병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런 위축된 경우에 운동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병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증 코로나 환자의 운동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운동은 관절 강직과 근육 강직, 근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 상하지 근력 강화 운동과 호흡 기능의 약화를 막아주는 호흡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횡경막 호흡법과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 손을 흉부에 올려주시고 반대편 손은 복부에 올려주신 상태로 가슴에 올려진 손에서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고 호흡 시에 배를 이용한 호흡법입니다. 들이마신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게 되는데요. 들이마시는 게 1, 내쉬는 호기가 2의 비율로 해주시면 좋고요. 들이마신 상태에서 내쉴 때 입술을 오므려서 내밀어서 압력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호흡법을 통해서 작은 기도에 압력을 가해서 기도의 폐색을 막아주고 분비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호흡법입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어깨와 흉부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고요. 한 손은 앞가슴 흉골 부위에, 다른 손은 복부 부분에 얹고 흡기 시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들어마시고 들어마실 때 가슴에는 움직임 없어야 되고요. 복부는 앞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 동작으로 자, 내쉴 때는 입술 앞으로 오므려서 내미시고요. 천천히 가늘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동작이 1이라면 내쉬는 호기는 2, 2배 이상 길게 천천히 내쉬시고요. 입술을 좁게 하셔서 내뱉으실 때 기도에 압력이 걸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뱉으실 때 기도에 압력이 내시는 게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입술이 맞붙어서 떨리는 느낌 하는 식으로 입술이 떨리는 느낌으로 압력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배가 앞으로 나오게 들이마시고요. 길게 내뱉습니다. 후. 자, 다시 들이마시고요. 들이마실 때는 흉골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나오게 해주시고요. 다시 내쉽니다. 후. 길게 내쉬고요. 자, 다시 짧고 강하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후. 내쉬는 시간이 2배 정도 길게 내쉬어 주시고요. 이 동작을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지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목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턱 가볍게 당긴 상태로 목을 45도 기울여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때 어깨는 내린다는 기분으로 해서 목 쪽에 쭉 당겨지시는 걸 느끼시는 게 좋고요.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자,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반복을 합니다. 해서 이때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턱을 가볍게 당겨주시는 게 좋고요. 정면 바라보시고 턱 살짝 당기신 상태에서 먼저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쭉 기울여 주시고요. 반대편 어깨는 약간 내린다는 기분으로 목이 쭉 당겨지는 느낌으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반대편으로 턱 살짝 당기시고 왼쪽으로 이번에는 천천히 넘기시고요. 어깨 조금 더 내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정면 보시고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다시 오른쪽으로 자, 쭉 45도 넘기시고 이때 목이 잘 목 쪽에가 충분히 스트레칭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은 한쪽 손을 들어서 머리 쪽을 가볍게 당겨 주셔도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반대편 천천히 자 반대편도 손을 한번 쭉 당겨볼까요? 당기실 때는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손끝으로만 가볍게 당겨주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가슴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꽉 찢긴 상태에서 꽉 찢긴 손을 뒤쪽 머리에 얹고 가슴을 쭉 당겨서 열어주는 동작에서 유지를 하십니다. 네, 시선은 정면, 턱을 당겨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자, 이 동작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낀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 뒤로 손 넘겨서 가슴을 최대한 펴고 쭉 편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병실에서 물병을 이용한 상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 물병을 이용해서 이두 강화 운동을 할 거고요.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여주시고 정면을 응시한 채로 턱을 가볍게 당겨주시고 천천히 물병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릴 때 속도도 빠르게 내리지 마시고요. 완전히 내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고요. 내리실 때 좀 더 팔에 신경을 쓰고 천천히 내려주시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옆구리에 붙이신 상태에서 한쪽 팔씩 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내리실 때는 완전히 내리지 마시고요. 예, 이 정도 상태에서 스톱했다가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신 동작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쪽 번갈아 가면서 10회 시행할게요. 자, 천천히.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요거를 두 세트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회 3세트 할 거고요. 자, 네. 다음은 하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동작입니다. 첫 번째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 허벅지 후면에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양손에 깍지를 껴서 허벅지 뒤쪽에 깍지를 껴 다음에 몸쪽으로 최대한 신전시켜서 당겨줍니다. 이때 다리를 쭉 펴시는 동작을 하시는 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가장 좋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힘껏 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당겨서 10초 유지하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먼저 무릎을 최대한 굽히시고 양쪽에 깍지를 껴서 허벅지 후면을 잡으시고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3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번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쭉 당겨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풀어주시고. 이 동작을 5회 반복하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이상근은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무릎을 굽히시고
무릎을 반대편 다리로 넘겨주십니다. 이때 한쪽 손으로 잡아서 쭉 당겨서 이 엉덩이 쪽 둔부 근육이 스트레칭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반대편 팔은 침상을 잡으시거나 내려주시고 고개도 이때 항상 반대로 돌려주시면 이쪽에 몸에서 쭉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겠습니다. 한쪽 무릎 올려주시고 반대편 다리로 교차시킨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둔부 쪽의 근육을 끝까지 이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각 부위당 20초 정도 1회씩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풀어주시고 다음 동작은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병실에서 베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내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베개를 양쪽 무릎 사이에 끼워주시고요. 힘을 줘서 다리를 오므려서 베개를 무릎 안쪽으로 눌러줍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요. 자. 베개는 이때 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누르는 동작에 힘만 푸시면 됩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주시고요. 이 동작에서 힘을 주실 때는 무릎을 안쪽으로 강하게 모아주시는 동작으로 3초 정도 유지한 상태로 5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줘서 하나, 둘, 셋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풀어주시고 허벅지 쪽 근력 강화하는 운동 동작이고요.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팔은 A자 모양으로 바닥을 지지를 해주시고 한쪽 다리를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할 때 발을 발등을 몸쪽으로 굽혀주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힘드신 분들은 발끝을 살짝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유지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내리실 때 세게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시고 유지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전면에 대퇴사두근 강화하는 동작이고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45도 정도 들어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자,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자,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같은 동작을 반대편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하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고요. 앉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끝까지 쭉 펴신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다리 드는 동작 할 때 자, 쭉 펴주시고 이 발끝을 내리시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줄어들고요. 조금 더 쉬운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쉽다 하시는 분은 발끝을 몸쪽으로 끝까지 쭉 당겨주시게 되면 운동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5초,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자, 반대편 발을 바꾸겠습니다. 천천히 내리고 내리실 때 급하게 내리지 마시고요. 자, 반대편 다리 천천히 올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십니다. 이 운동 동작을 하실 때는 숨을 참으시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숨 참지 마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시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이 동작을 10회 3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쪽 발을 쭉 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고 반대편 발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끝을 당기시면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고요. 이 동작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발끝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5회씩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천천히 내리시고, 둘, 천천히 내리시고, 자, 하나, 둘, 다리 내리실 때 급하게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한 번 더, 하나, 천천히 내려주고, 둘, 자, 한 번 더, 하나, 자, 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두 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셨으니 이제는 요추하고 하지 쪽에 스트레칭 운동으로 근육을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양발을 이용한 요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양쪽을 깍지 껴서 무릎을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쭉 당긴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고요. 자, 천천히 다시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 발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발부터 쭉 당겨주시고 반대편은 쭉 편 상태에서 힘을 빼주시고요. 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자, 해서 펴시고, 자, 반대편, 자,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쭉 당겨주시고요. 쭉 천천히 내뱉으면서 다리 쭉 풀어주시고, 좌우 다리를 번갈아가며 가슴까지 당기는 동작을 5초 5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무릎을 굽혀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시고요. 깍지를 껴서 5초간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벅지 후면하고 둔부 쪽 근육이 당겨지는 걸 느끼시는 게 좋고요. 자, 5초 유지하고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몸쪽으로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몸쪽으로 힘껏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동작을 반대편도 똑같이 5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 쪽에 트위스트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또 해주겠습니다. 무릎 쪽 세우시고, 자, 양쪽 팔은 바닥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먼저 틀어주시고, 천천히 유지하신 상태에서 잠시 쉬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반대편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들이마시고, 자, 무릎 세우시고, 천천히 내쉬시면서 반대편으로. 자,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 좌우 방향으로 번갈아가면서 두 다리를 모두 회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회전할 때 손으로 가볍게 당겨주시면 좀 더 쉽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동작으로 아까 종아리 강화 운동을 하셨으니까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수건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자, 수건으로 발끝에 걸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좋고요. 자, 쭉 당겨준 상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풀어주시고요. 자, 쭉 당겨주시고 풀어주시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쭉 펴주시고요. 자, 수건을 한쪽 발에 걸고 종아리에 힘을 뺀 상태로 양손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5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바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병상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동작들을 해보았는데요. 병실에서 가만히 누워있지만 마시고 이 동작들을 반복해서 시행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이사장 이왕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나 사회생활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치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스포츠 의학센터에서 자가 운동을 격려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의 면역력을 증가할 수 있는 스포츠 의학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면서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